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금요일 DUBS 뉴스센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본교회 자체 커뮤니티 사이트 디언이 재개방했다는 소식입니다. 디언은 2010년대에 활발히 운영되었던 동국대학교 자체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유사 커뮤니티의 에브리타임이 흥행하며 자연스레 접속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운영이 중단되었던 디언은 2024년을 기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디언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의 커뮤니티 디언이 다시 열렸습니다. 디언은 동국대학교 자체 커뮤니티 동아리로 동국대의 인연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슬로건 아래 동국대 학생들의 연대와 화합의장 형성을 목표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디키라는 이름을 사이월드 홈페이지로 시작하여 다음에 현재의 명칭을 확립했습니다. 2010년부터 자체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해 2010년대에 동국대학교 커뮤니티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 흥행하며 접속자가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에는 사이트 접속조차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대학생 커뮤니티로서 시간표 계획, 다양한 게시판을 통한 소통과 강의 평가 등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인증을 통해서 동국대학교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에브리타임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학교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에브리타임에서는 종종 디언을 그리워하는 게시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언은 학생들의 성원에 힘입어 2024년부터 새롭게 단장된 디언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검색 엔진에서 디언을 검색해보면 디언의 메인 페이지가 가장 상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접속 시에는 새로운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단장 이전 2010년대에 게시된 게시물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DUBS 뉴스 이정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는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월 정기 보궐선거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지난해 11월 정기선거 이후 첫 투표입니다. 빗속에서도 보궐선거 투표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투표는 금주 27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윤정현 기자입니다. 2024년 3월 25일 월요일부터 2024년 3월 27일 수요일까지 3월 정기 보궐선거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정기선거 이후 첫 투표입니다. 지난 3월 18일 월요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 합동 공청회를 통해 단과대학 후보자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를 토대로 선거는 진행됐습니다.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고, 투표 장소는 각 소속 단과대학 투표구에서만 가능하며 대면 투표 및 비대면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IPP 및 교환 학생들 또한 투표가 가능하며 이들은 비대면 투표로 참여합니다. 재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후 투표소를 찾아 3월 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투표 순서는 본인 확인 후 선거인 명부 확인 및 서명을 해야 하며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배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면 됩니다. 지난 11월 정기선거 당시 재학생들의 저조한 투표율로 무산된 단과대학 후보자들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랑은 다르게 이렇게 정식으로 투표를 한게 되게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때는 투표를 이렇게 기표소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도장만 찍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투표를 정석적으로 하고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 3월 보궐선거는 학생 사회의 참여와 큰 관심으로 동국대학교 변화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DUBS 뉴스 윤정현입니다. 작년 한해 많은 관심을 모았던 대학 농구가 다시 개막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3월 19일에 개막전을, 25일에는 홈 개막전을 진행했는데요. 성공적인 한 시즌의 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 홈 경기는 이번에도 학민감 옆 본교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신 코끼리들과 함께하는 뜨거운 코트 위, 2024 대학농구 개막의 자세한 내용을 홍석인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뜨거운 코트 위를 가르는 장신 코끼리들과 함께하는 시간, 다시 돌아온 대학농구 시즌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DUBS 아나운서 홍석인입니다. 저는 지금 작년 한해 뜨거운 화제를 몰았던 대학농구 시즌 홈 개막전에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2024 시즌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작년 한해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대학 농구의 열풍을 뒤이어 이호근 감독이 이끄는 동국대학교 농구부가 2024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2023 시즌 9위라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던 동국대학교의 반등이 시작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시즌 이호근 감독이 직접 밝힌 키플레이어 주장 이대균의 21점 활약과 함께 지난 25일 홈개막전을 승리한 동국대학교는 4월 5일 성균관대학교와의 홈 연전을 준비합니다. 작년 시즌 리그 전체 리바운드 1위, 팀 득점 1위를 담당했던 가드 박승재가 DB프로미의 지명을 받고 떠나며 이탈한 가드의 빈자리를 3학년 백승엽이 지난 경기 20득점으로 채운 것은 고무적인 활약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공교롭게도 서로의 홈경기장을 방문해 원정으로 치렀던 각각의 경기에서 승리한 성균관대와 동국대학교. 흥미로운 기록을 가지고 있는 다음 경기와 더불어 이번 시즌 동국대학교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아나운서 홍석인이었습니다. 동국대 총장 윤재웅은 우리 대학에서 퇴임한 권익형 교수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나눔 세미나실의 개관식을 지난 14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기부자 권익형 교수와 윤재웅 총장, 성상영 기획부 총장 등 보직자와 경영대학 교수들 및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2022년 퇴임을 앞두었던 권익형 교수는 제자들을 위해 경영학과 강의실 환경 개선 및 학과 발전을 위해 권익형 제자사랑 기금이라는 명칭으로 2억 원을 본교에 기부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기부자의 뜻을 살려 기존의 강의실 2개를 합하여 최첨단 강의 환경을 갖춘 세미나실을 조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이트였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15도에서 20도까지 올라 금주 내내 일교차가 컸습니다. 기상청은 서해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계속해 출근길 짙은 안개가 펼쳐지지만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권역에서 전체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희는 늘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변덕스러울 수 있으니 항상 최신 날씨 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안전하길 바랍니다. 3월 29일 DUBS 뉴스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